안녕하세요. 이경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들국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일평과 마찬가지로 주변을 어둡게 해주면서 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들국화 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을 많이 바르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이 점점 마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스프레이를 한번 전체 화면에 살짝 뿌려주시거나 붓질을 할 때 붓에 물을 많이 묻혀서 채색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그리는 사람에 의해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데 물이 번지면서 계속 말라가는 과정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물감끼리 서로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또 계속 변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과정을 보는 게 수채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림을 마무리하실 때나 또 그리는 중간중간에도 뒤로 물러나 멀리서 전체를 바라보면 가까이에서는 보실 수 없었던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조화롭고 또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겠죠?